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 또 고산지대 산행을 왔습니다. 자, 이것은 그때 3일 전에 손바닥만 한 거, 그 사이즈가 지금 엄청 컸습니다. 자, 그렇죠? 손한두배 정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고산지대에, 등이들은 한 꼬다리 한 꼬다리를 차원을 좀 아껴야 됩니다. 자, 3일 동안에 엄청나게 토실토실 아주 찰지게 크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또 여기서 제가 몇 개를 더 봤습니다.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멋지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것도 그때 3일 전에 아주 작았었는데 다발로 나오고 있었는데, 아, 진짜 찰집니다. 자, 고산지대의 등이라 아주 이쁘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자, 한 3일 동안에 성장을 해가지고, 이 고산지대의 등이들은 찬바람이 많이 돌기 때문에, 좀 마디마디 크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쁩니다. 또 이런 맛에, 높은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쁘게 커가 있는 능이버섯. 자,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우와, 이번에도 이게, 아, 아깝습니다. 늙어버렸습니다. 자, 녹아내립니다. 아, 정말로, 이야, 엄청나게 커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버섯이 녹아내립니다. 엄청나게, 크지만, 이것은 말려가지고 차로 해서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능이가 많은 비에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옮기는 과정 중에서 개회 상황입니다. 자, 아, 이쁘네요. 아주 큰 고목인데, 자, 이렇게 이것들은 나이가 별로 안 먹었습니다. 더 피가 더 두꺼워져야 됩니다. 자, 아, 그래도 개회 상황이 또 이렇게 능이 사냥 중에 반겨줍니다. 아주 이쁜 개회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옮겨서,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이쁘게 능이 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늦능이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능이 버섯이 뽀송뽀송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9강짜리 또 2주로 또 이렇게 볼 겁니다. 또 2, 3일 전에 본 자리의 능이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가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아주 이쁜 능이버섯입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능이가 진짜 이쁩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요. 자,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상태가 좋은 능이버섯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늦게 나온 자리인데, 글쎄요, 작년에는 여기가 많이 이렇게 줄로 쭉 있는 자리인데, 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우와, 이번에도, 물은 먹었지만 늦게 나와가지고 상태가, 자,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를 가면 꼭 늦게 나와가지고 능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올해는 애들이 어디로 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9강짜리도 물론 9강짜리지만, 또 생자리도 한번 이렇게 볼만합니다. 자, 여기에 멋진, 다발로 능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 많이 나오는 구강철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철쭉나무 속에 이렇게, 야, 다발로 이렇게 아주 무리 지어가지고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 이쁩니다. 자, 다발로 상태가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찾고 있는 능이들은 좀 늦게 나온 능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그때 좀 작은 능이들이 제법 많이 크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좀 작은 건 놔두고 큰 것만 모시니까 상품도 좋고 또
물건도 일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원을 좀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등이버섯입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작년에 여기서 지금 많이 썩어본 자리인데,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작년이 좀 못내 아쉬워가지고 한번 지나가는 길에 들려보니까 이렇게 등이가 토실토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우와, 여기도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지나갔는데 여기 덤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와, 다발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야, 이쁩니다. 자, 이야, 자, 이렇게 지금 생강나무 이파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쁩니다. 아우,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도 한 5일 전인가 올릉이 그날 그비온날 두덩이 큰걸본 자리인데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우와, 아이고, 경사가 심해가지고. 자, 여기도 이렇게 예쁜 능이가 나무 끄덩 사이에 아주 큽니다. 자, 단풍나무 사이에 들어있는 그런 능이인데 손하고 비교해봐도 이렇게 엄청 큽니다. 자, 이게 작았을 때는 낙엽 속에 들어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발을 이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지금, 자, 여기에는 또 잠깐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낙엽송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낙엽송. 자, 제가 조금 작아서 이렇게, 야, 많이 컸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쁜 등이버섯이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낙엽송 밑에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강질이 생자리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자리는 확인을 하고요. 자, 여기에도 능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것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능이였었는데 비가 오니까 막 금방금방 커버립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쁜 능이버섯이 반겨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 진짜 많습니다. 자, 이쁘죠? 자, 이렇게, 지금 작은 건또 채취를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것만 지금 모시고 있는데, 아, 상태가 좋아가지고 마음이 듭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너무 습이 많은 자리는 능이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자리, 지금 작은 것만 염두에 두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나무 사이에 이렇게 들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와, 이거 뭐한 2kg 되겠죠? 자, 자, 이렇게 또 즐거움을 줍니다. 구강자리를 잘 관리를 하면은 이렇게 큰 다발로 이렇게 능이를 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우와, 이게 능이가 썩어갑니다. 야, 아깝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조금 울릉이 일찍 나온 곳이 한 꼬다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못 봐가지고, 자, 이걸 삭혔습니다. 아, 그렇죠? 자, 아이고, 썩어갑니다. 자, 아깝지만 별수 없습니다. 이거 말고 좀그 늦게 나온 자리 등이 그거 위주로 지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썩은 능이도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또 옮겨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물골 옆에 송이가 이렇게, 와, 참먼 일이니까 또 송이가 전락 한 갠데, 자, 여기도 지금 생자리입니다. 생자리에서 이렇게 송이가 반겨줍니다. 아, 진짜 이쁩니다. 아, 진짜 이쁘네요. 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또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이야, 진짜 이쁩니다. 아, 야, 향이 좋습니다. 자, 이런 송이가 굉장히 맛있는 송이입니다. 자, 별랑 한 개지만, 자, 벌레가 안 먹고 깨끗합니다. 아, 진짜 이쁩니다. 여기 주변이 또 어디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물골 옆에 숭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집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데, 이야, 여 위에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자, 엄청나게 큰 등이버섯인데, 자, 여기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혀 나오지 않는 곳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구강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나오기 희박한데, 하지만 온도가 거기에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뽀송뽀송한 능이입니다. 자, 아, 이쁩니다. 자, 저는 지금 이런 능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비록 이렇게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주 오래된 구강자리인데, 제가 여기를 패스를 할까 하다가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우와, 한번 주먹만한 송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야, 지금 보세요. 주먹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우와, 정말로 이쁩니다. 자, 또 이렇게, 여기는 한 3, 4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은 또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록 짬 산행이지만, 자, 그래도, 오늘 지금 두 번 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쁜, 송이버섯. 야, 여기가 송이가 한 10개 나온 자리인데, 야, 여기를 패스를 하려다가 또 이렇게 멋진, 야, 진짜 이게 구강자리는 구강자리입니다. 송이가, 해년마다 많이 나온 자리는 안 나오고, 자, 글쎄요, 이렇게 올해 진짜 머리가 지금 아직 다 퍼지지는 않았는데 정말 이쁩니다. 자, 아주 이쁜 송이버섯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취를 했습니다. 우와, 송이 한번 보세요. 진짜, 야, 그림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송이가 잘 안 움직이니까 송이는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도 또 이렇게, 야, 참 이게 진짜 멋진 송이버섯입니다. 야, 갓 크기 한번 보세요. 자, 한 4등급 정도 되는 그런 송이인데 정말로 이쁩니다. 자, 이런 송이가 굉장히 맛있는 송이인데 오늘도 뜻하지 않게 물론 구강자리지만 잘 오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멋진 송이버섯이 반겨줍니다. 여기 주위에도 좀 더 나오는데, 자, 올해 보면은 역시 송이는 흉년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늦게 나온 능입니다. 자, 그렇죠? 뽀송뽀송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아주 이쁜 늦능이의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노루궁뎅이가 지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은 이 하나지만, 곳곳에서 노루궁뎅이 버섯이 많이, 돌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능이가 조금 뒤로 밀려가고, 또 이렇게, 초가을에 버섯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아주 이쁜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늦게 나와가지고 능이가 참 이쁩니다. 자, 한번 모셔볼까요? 자, 다발로. 자, 아, 이쁩니다.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상태가 좋습니다. 자, 여기는 올능이, 늦능이, 본능이가 같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반겨줍니다. 자, 그제 영상 못 올린 것하고, 오늘 영상하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도 바쁘다 보니까 영상도 하루씩 밀려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능이버섯입니다. 자, 지금은 산행 마치고 화산 중인데, 자, 오늘 보니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온도 편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한 자리는 이제 능이가 썩은 능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 한 10일, 15일 정도 늦게 시작한 자리의 능이들은 본능이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자리는 이제는 늦능이 포인트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늦능이는 온도가 유하게 흘러가는 자리, 그런 자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아직은 조금 그 능능이 본능이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잘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온도가 평온하게 흘러가는 곳이 능능이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